네, 미사선입니다. 쉬운 패턴의 힘 63번째 시간이고요. Why should I?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? 가장 적절한 표현은요.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? Why should I do that?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.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? 이런 말 많이 하시죠. 이유를 말해봐. Why should I do that? 원형은요. You should do that입니다. That은 의무를 가지고 있죠. 의무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. 그래서 you should do that. 넌 그렇게 해야지 라고 강요하는 건데요. 이제 I로 바뀌면서 should I do that? 내가 그렇게 해야 돼? 라고 묻는 거죠. 그런데 should I do that 한 다음에 그 이유가 말이죠. 돈 때문에가 그래야 되냐? For money, money, 동전 이렇게 쌓여있어요. 그거 내가 돈 때문에 그래야 돼?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데? Why로 바꿔볼까요? 앞으로 이동. Why should I do that? 도대체 내가 왜 그래야 돼? 라고 묻게 되는 표현이죠.